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4일 수요일 점심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보내주신 정례로 같이 토론하는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용처사 오비 회원 단톡방을 통해서 보내주신 황창혁 선생님의 증례를 가지고 같이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증례를 보시기 전에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먼저 이 보이시는 것이 요다입니다. 요다. 저희 별명이죠. 요다, 제다인 마스터, I love, I respect you. 예, 저도 이제 요다처럼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다음은 아침에 출근길에 아파트에 미약꽃이 폈습니다. 3월 4일이라서 이제 봄입니다만은, 대구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3월 4일 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He who overcomes, 극복하는 사람은 will inherit all this, 이 모든 것을 상속을 받을 것이고, I'll be his,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he will be my son.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구나.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제가 선생님한테 또 소개해 드릴 거는 초음파 스캔법 DVD입니다. 초음파를 처음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초음파 스캔법 DVD를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간장, 胆囊, 胆관, 췌장, 신장, 부신, 비장, 방광, 전립선, 소화관, 중수, 여성생식기, 복부 전 영역이 커버되고 있고, 또 갑상선 경동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 원이 됩니다. 대구 김일봉내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혁 선생님. 자, 예, 이 환자는 황창혁 선생님 보내주신데 금식을 아무리 해도 재검을 해봐도 클랩스도 지비로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담낭이죠. 여러 선생님, 이 담낭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 담낭에 벽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담낭 벽이 두꺼워져 있는데, 만성 담낭염도 일단 생각을 하지만, 담낭 벽에 전조성으로 비어 있고, 담낭 내강에 마엘 슬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 두꺼운 벽 내에 무예코 부분도 보이가 로켓탄스키 에이셔프 사이너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낭 내유고 고에코는 바이러 슬러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이러 슬러지를 동반하는 미니메안형 담낭 선근종증이 퍼스트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룰아웃으로서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생각. 어떤 경우에는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트하고 로켓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도 동반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복부 추적 초음파 검사 또는 CT 검사를 권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